공주라고 합니다. 오. 저 별명 그냥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그런 외계인. 아. 네. 항상 한여름에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당당하게 이제 마스크 벗고 하늘에 있는 여자친구가 저를 봐줬으면. 외모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걸 한번 정말 변화를 주고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턱이요. 아무래도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는 게 이제는 정말 일상생활처럼 돼버렸으니까 면접을 볼 때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잘안 벗어요. 그래서 일 구하는 것도 살짝 조금 힘들었고 이제 옷 이제 이쁜 거 사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고 홍대나 명동 거리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걸어 다녀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많이 막 주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단한 치의 오차도 없는 주작이 아니고요. 뽑아주신 7,866명의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생겨져서 웃는 모습으로 뵐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모습으로는 이제 저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나지. 제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했는데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론 떨리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송민호 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항상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사회 속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송민호 겁을 들을 때마다 좀 위안이 됐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해서 제 자신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겁먹지 마. 일단 저는 제 얼굴을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옛날에는 거울 보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프리카 TV BJ를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아프리카 TV도 시청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도 많이 얻고 1월 8일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외모에 인터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세요. 아이디어만 수술만큼은 정말 아이디어가 됩니다. 제가 전문 병원이고 또 IT 병원은 좋은 게 애프터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해줘요. 붓기도 정말 금방 빠지고 관리도 잘 해주니까 외모에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모든 게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악덕 대표님들조차 나 구원해준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어준 수많은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